안녕하세요. 리얼델입니다. 금일은 2020년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별내 중이고요. 저는 오늘도 운동을 하러 잠깐 뒷산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길도 이렇게 걸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아직 쓸만하구나. 아직 걸을 수 있구나. 지팡이를 들고 걷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방금 전에 어떤 분께서 지팡이를 양쪽으로 들고 올라가시는 걸 봤는데, 진짜 무릎 관리 진짜 이게 좀 괜찮을 때 진짜 잘해야 돼. 잘해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햇빛을 한 30분 이상 쬐줘야 우울증도 좀 사라지고 그다음에 잠도 잘 오고 한다고 하네요. 네, 햇빛. 네, 현재 시간 8시 10분, 여기 양재역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왔고요. 서울 시내 양파인데 차가 별로 없네요. 현재 시간 9시 4분. 여기는 서현동 시범우성 아파트입니다. 예, 그 옆에 바로 옆에 단지 순회동 잠깐 경유해서 원래 그냥 가는 길인데 5천 원 더줄 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그 출발할 때두 명, 한 명이 꼭더 타면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서현동 먹자로 이동하겠습니다. 먹자 골목 아시죠? 먹자. 서현역 쪽이 아니고. 네, 율동공원 가는 길 쪽에 먹자골목. 네. 지금이 뭐 그렇게 늦은 저녁이 아니라 가면은 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콜은 거의 대부분 골프 외식하시는 분들이죠. 네, 여기서 망포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배정되었습니다. 망포동으로 출발 후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세요. 현재 시간 10시 21분.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망포동 자동 SK뷰 결제됩니다. 아파트입니다. 영통역하고 망포역 중간쯤에 있고요. 망포역이 가까운데 망포역 쪽으로 이동해서 없으면 영통으로 가야죠. 지금 시간에 망포에서 콜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오다가 죽전 경유해가지고요. 예, 만원. 10,000원 경유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네요. 망포동은 여기 내려가는 길. 저희가 망포역 왼쪽으로 가면 망포역이고요. 저기서 직진하면 영통역인데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도 수원에서는 여기 망포하고 영통이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콜 질하고 콜 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현재 시간 11시 16분. 여기는 풍산동입니다. 풍산동 신안 아파트. 오늘도 춥네요. 춥습니다. 월요일이라 일찍 올라왔는데요. 여기 하남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 더 올라가는 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오늘 낮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시작했는데. 저는 여기서 중심상가
예, 풍사 저기 미사강변 중심상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저기네요. 예. 호수공원 있는 쪽이죠? 신안 있습니다. 인스빌 미사. 예. 이다. 예쁘게 만들어 놨네. 11시 18분인데 여기는 23분으로 되어 있네요. 또 저기는 11시 19분으로 되어 있고. 와, 시계가 다 틀리네. 신도시라 그러는데 딴 데보다 좀 딴 것 같은데요. 아, 1층에 화장실이 잠겨가지고 2층으로 가겠습니다. 아, 2층도 문이 닫혀가지고 3층으로 가야 되겠네. 아, 급하다. 근데 이게 날이 추워지니까 화장실 자주 가게 되네. 이게 화장실 갈 때 이게 불편합니다. 그냥 계단을 올라가면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꼭 타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죠. 여기는 미사 강변 쪽은 여기 주상복 하면 아직 와 공사 중이네요. 저쪽 반대편으로 올림픽 대로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깜깜하네. 자영업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 강남대로 논현역에서 양재역까지 가면서 버스 안에서 봤는데 1층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임대 현수막이 강남대로에. 와 놀래가지고 전에 영상 찍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예 이제 대놓고 그냥 건물 1층에다가 임대 붙어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아 콜이 없네요. 월요일이라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와 너무 조용하네. 너무 조용해. 콜이 하나도 안 들려요. 수도권 총콜수는 400콜인데 없습니다. 콜이. 아 버스 타고 가다가 여기 황산 사거리에서 남양주 마석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마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35분. 아, 여기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지금 뭐 버스는 다 끊겼으니까 여기는 이제 셔틀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셔틀 타고 상봉 가는 게 있죠. 영남 탑스빌. 영남 탑스빌 아파트입니다. 요 앞에 보다 보니까 셔틀이 서 있더라고요. 그, 화도 IC에서. 네, 셔틀이 서 있는데, 시간이 아직 1시간 안 돼가지고, 아직 콜수가 한 300콜 있으니까 강남으로 택트레에서 가면 금방 가거든요. 청담으로 강남으로 가서 한 콜 더 타면 좋겠는데 아 택시가 잡힐지 모르겠네요. 택시가 안 잡히면 그냥 셔틀 타고 상봉 쪽으로 가서 불이 지나서 상봉 가는 거니까 한 콜 더 탈 수 있겠죠. 아 어떤 구독자님인지 모르겠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창현님 휠 태워주냐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셔틀 출발 지점이고요. 출발지니까 자리를 잘 맡으면 그 좀 태워줘요. 이제 잘. 근데 이제 인원이 많을 때 금요일이나 뭐 이런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호평 그다음에 금곡리 막 구리 이런 데서 탈라려면은 아 구리에서는 자리가 많아요. 서울 가는 분들이 많이 택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셔틀을 많이 안 타는데 하여튼. 네, 태워줍니다. 상황 봐서 태워주니까 뭐 안 태워주는 건 아닌데 안 태워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탄다면 뭐 그냥 들고 타면은 다 태워줍니다. 태워주긴 안 태워주는 데도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탈 자리가 없을 때는 안 태워주죠. 여기가 시골이라 그 방금
손님 일행분들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나가시냐고. 저는 휠을 타고 나가니까. 그런데 걱정하시더라고요. 버스가 끊긴 상태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기 셔틀이 있네요. 저 셔틀이 화도읍 사무소 시간 되면 저 화도읍 사무소 가가지고 인원도 태우고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태우고 가니까요. 현재 시간 1시 37분. 여기는 중랑구 성원 아파트 앞입니다. 성원 아파트. 셔틀 타고 왔고요. 셔틀을 타자마자 구리 아천동 가는 게 3만원짜리가 차별을 줬거든요. 와, 근데 다다다다다 눌렀는데 놓쳤습니다. 네, 뭐 콜 없는 월요일에 좀 저는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신내 의료원 쪽으로 해가지고, 예, 화랑로 쪽으로 해가지고 경춘길 따라서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뭐 150콜이니까요. 또 월요일이고 하니까 내일을 기약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우리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기사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꿀콜 타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